한때 우리은행의 충성 고객이었다는 서민철 씨. 이게 우리은행 이 통장들인데요. 아, 이때 거래하시던 그 통장들이에요? 네, 보통 다 보통 예금 통장들이죠. 우리은행의 30년 고객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우리은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좋고 뭐 로고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서 내 그냥 그 주거래 은행으로 30년 넘게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오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갈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직장생활 내내 매일 통장에 예금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9만 원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은 1억 원인데 93%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단골 고객, 충성 고객들 중에서 이제 목돈을 이제 만기 이제 돼가지고 목돈을 이렇게 찾을 사람들, 뭐 대출을 갚을 사람들 이렇게 목돈을 그 움직이는 그 상황에 이분들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저 같은 사람도 걸려들었죠. 처음엔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들 모임에 나가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안전하죠? 아니, 안전합니다. 이거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농담으로 우리나라는 망해도 독일은 안 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PB들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볼 일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전혀 없습니다. 매직 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말 그대로 그 권유할 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도 사실 만들죠. 왜냐하면 고객한테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상품을 이제 가입하게끔 설득을 해야 되니까. 본점에서 배포한 내부 자료입니다. 만기 상환 100%, 원금 손실 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네. 이제 본점에서에 대한 부분이 네. 아시다시피 네. 이쪽에서에 대한 니드 그런 자료만 가지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일개 지점에 PB들이 영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본점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본점에 의견을 줬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은행은 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는 교육 자료를 배포했을까? 은행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본점 역시 금리 하락 위험성을 알지 못했으며 상품 판매 독려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제안서가 만들어지면 은행이 판매에 나섭니다. 상품 제안서를 만들어 은행과 거래한 자산운용사를 찾아갔습니다. 만들 당시에 건 위험 요소나 이런 걸 인지가 됐었나요? 그게 충분히 됐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상품 투자 설명서 나갈 때는 그 빨간 글씨로 고지부를 해가지고 이 상품은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위험을 고지를 이제 충분히 다 하거든요.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DLF 상품 제안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위험 등급부터 원금 손실 100% 가능성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원금 더구나 파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런 거는 다 판매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저희 자료에 있는 이제 위험 고지 관련된 내용과 전제 조건들이 이제 다 이제 빠져 있고 은행 측이 만든 홍보 자료에는 상품 제안서에 들어있던 경고 문구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리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은행 측의 해명과는 달리 은행 내부에서는 상품 판매 초기부터
글로벌 금리 하락을 예측해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상품 너무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었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정작 금리 하락을 몰랐던 고객이 원금을 잃고 은행 측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바로 천재지변. 은행 스스로 원금 손실의 책임을 회피한 셈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대요. 천재지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자기네한테선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은행들은 왜 DLF 상품을 팔았을까. 이유는 수수료였습니다. 보통 환매 수수료가 가장 제일 높습니다. 뭐 어떤 펀드든지 간에 네. 일반적인 펀드들은 대부분 환매 보수가 제일 높고요. 은행은 입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먼저 가져갔습니다. 고객이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생겨도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가사도우미 장 씨의 경우 상품 가입 당시 담당 PB로부터 수수료를 먼저 떼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치 수수료라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통장에서 100만 원짜리 나갔어요. 제일 처음에부터 딱 이렇게 99만 9천 원 이렇게. 내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설치 수수료에 대한 말은 이런 방법도 없었어요. 말이에요. 은행은 DLF 상품을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쪼개 팔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2모작, 3모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보다 다른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 수수료가 높으니까 이 상품에 집중을 한 거였고 실제 수익이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를 6개월짜리로 만들고 6개월짜리를 다시 4개월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판매 수수료를 수치하려고, 선치하려고. 고객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잃었지만 은행은 18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DLF 실태 파악에 들어가자 하나은행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한 결과 불안전 판매 부분이나 네. 위법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40% 이상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전에 행정이 지시됐고 2차 조사가 나오기 전에 그 지시를 한 거를 파악이 됐고 그거를 삭제시켜버린 거죠.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를 조사한 다음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지금 1, 2차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 점검한 파일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끝까지 은닉했습니다. 삭제한 파일에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 있었다.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삭제한 파일은 주성규 행장이 DLF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이다. 네, 맞습니다. 자료 삭제 사건이 일어난 하나은행의 최고 책임자는 지성규 행장입니다. 하나은행의 은폐 시도는 또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대비해 무려 111개의 문항을 만들어 PB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 김앤장하고 대형 로펌 3개, 네. 소형 로펌 3개, 6개 로펌을 하나금융 지주하고 하나은행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서 자기들이 답변할 때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해서 모범 답안을 다 만들었다고요. 감독 검사 과정에서도 예. 지시를 했었죠. 아,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확실히? 네, 뭐 그 당사자들한테. 뭐 감독원에서 검사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뭐 답변을 해라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지침 같은 걸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전화 많이 드렸고요. 네. 네. 메일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 없어가지고 제가 뵙고 가려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은행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료적 재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니까. 불완전 판매와 금융감독기관 업무 방해까지 하나은행의 위법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다는 은행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은행에서는 자산을 불려준다고 하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위험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의 이익보다는 펀드 판매 실적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지점의 간부들이나 자산 전문가인 PB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 문제는 단지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인 셈입니다. 저희는 해당 은행의 책임자와 은행장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은행 측에서는 피해 고객들의 배상에 착수했고 이제 DLF 사태는 마무리가 된 사안이라고 답해왔습니다. 정말 DLF 사태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걸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DLF 사태를 불러일으킨 은행들. 이제 조금은 달라졌을까? 목돈이 있다고 말하자 VIP 룸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바로 고위험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네, 이자 높은 거 하려면 어쨌든 위험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님 투자자 성향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위험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이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오해의 여지 없게 충분히 설명하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이제 이해됐지만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걸로 그냥 정기금 한 두 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기금처럼 넣어놓고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만기 될 때 그냥 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과 연계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데도 마치 예금처럼 소개하고 심지어 고객의 투자 등급도 바꿀 수 있다고 귀뜸합니다. 만약에 1등급 상품이 이제 고객님 투자금이 1등급이 되지 않는데 하시는데도 고객님이 이거 가입하고 싶다. 내가 원래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쓰시고 가입하실 수 있어요.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인데도 오히려 은행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가가 그럼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0이 되려면 이것뿐만 아니고 은행도 다 망하고요. 그냥 모든 세계 시장 경제가 다 세계 경제가 다 0이죠. 시장은 전부 판매하고 있는데 원금 손실은 조금 없어요. 기초 자산을 투자하는 거라서 금리가 만들어졌거든요. DLS도 그렇고 ELS도 그렇고 모두 다가 선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선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상품은 그 내가 10을 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을 빌려가지고 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는 절대 맞는 상품 잘 아니라고 봐야 돼요. 위험천만한 사모 펀드 투자의 빗장이 풀린 건 2015년이었습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사모 펀드 가입 문턱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 갑자기 대로를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 그것을 통한 경기 부양,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보호 대책은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문 다 열어놓고 자 빚내서 소잡아 먹으세요 라고 한 꼴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정책 실패고 감독 실패가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처는 안일했습니다.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뭐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니들이 들어간 거잖아. 그 상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상품에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방기해 놓고서 공짜 점심 없다라고 소비자들을 우리 금융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자기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문제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책임자는 함영주 전 행장. 그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입니다. 판매 시절이 이제 뭐 2016년 이후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었고, 네. 뭐 언론에서도 워치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주 부회장 이 행장 시절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자 연봉 얼마 받으세요? 성과급 포함해서 예, 예, 작년에 한 10억 정도 받은 거죠. 자, 작년 은행장일 때 10억 원의 장기 성과 보상으로 주식 14,750주를 받으셨죠? 네, 그런 걸로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 정도니까 약 15억 이상 받으신 겁니다, 맞죠? 네. 부회장님도 상품을 사셨습니까? 구매했습니까? 아, 제가 이 상품을 현재는 사지 않았고요. 좋은 상품이었으면 남주기 네. 아깝잖아요. 내가 먼저 사고 또 남한테 권유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2017년 12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태승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품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고객한테 팔 때는 반드시 그 법적 리스크나 주법 또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체크를 반드시 거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 어떤 행장보다 성과를 중시한 손태승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이자 이익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수수료 이익 목표치도 매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느끼는 실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손태승 행장이 자기 경영의 강점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비이자 수익이었어요. 이자 수익 말고 비이자 수익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자기 연말에 상반기에 수익 올려가지고 연말에 행장 연임 여부에 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3월 연임이 가능합니다. 진짜 무리하게 실적 압박을 시키고 또 목표를 많이 배정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네.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책임을 계속 밑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불만한 그거예요. 10년 전에도 우리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DLF와 유사한 파워 인컴 펀드를 팔아 약 2천여 명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은행은 2008년 중소기업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키코 사태의 핵심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정태 씨는 이후 회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은 지어차듯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올라가고 회장하고 연임하고 이 구조가 키코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것들이었죠. 제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영진들에 대한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돼요. 밑에 꼬리 자르면 돼요. 그 핵심에서는 손태성 회장의 연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 연임이 또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정말 비극이죠.
DLF 사태를 조사한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은행 본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배상 비율에 대해 일부 피해 고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서류들과 완벽히 설명을 했다는 뻔뻔한 은행의 태도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DLF를 사기당해서 가입했고 사기당해서 가입을 했고 사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한테 배상률을 지금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30%야 너는 50%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죠. 저희가 지금 피해자 그 시위도 하고 투쟁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오라고 우리가 투쟁한 건 아니거든요. 한때 든든한 친구 같던 은행에 고객들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충성 고객의 믿음을 저버린 건 바로 은행입니다. 피라탄 내 놈 돌려다오!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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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라는 그 기업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믿고서 돈을 맡겨요. 그렇게 믿고서 자기 전재산을 맡기는데 우리들한테 사기를 치고 오히려 고객들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은행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나요?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도 붙잡고 도시락 싸들고요. 은행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하라 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디엘에프 사태에 이어서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라임 자산운용사 사태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이런 식의 대형 금융사고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피눈물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성과만 내도록 장려하는 경영진들.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쉬쉬하면서 덮어간다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해온 셈이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DLF 사태 이후 은행 측은 고객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치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을 때 한국금융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도 그때야 비로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에서는 부모 찬스를 통해 채용된 불공정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